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래를 듣는 시간 제1회 이 모임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오프닝을 하겠는데요. 네, 저는 아쇼카 한국의 이혜영 대표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현존하는 직업의 50%가 앞으로 20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 또 기업의 평균 수명도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한국의 이 공기, 대기, 공기 질이 180개 국가 중에 173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조선, 취업난, 열정페이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새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공교육의 붕괴, 대학의 위기 이런 말들도 자주 들려오고요.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인재, 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 IQ보다는 이제 EQ가 높은 인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요. 우리 사회도 기업도 그런 인재들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명문대에 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바로 최대한 많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럴 나이가 됐을 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육은 커뮤니티의 책임,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여기에서 어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이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심지어는 건물 임대인을 원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 갭이 실로 거대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떤 개별 집단이 혼자서 풀 수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혼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각자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내 역할만 충실히 다 잘하면 그 문제가 풀릴까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협력을 할 때에만 그 복잡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카오와 또 C프로그램과 아쇼카가 함께 아이디어 머리를 맞대게 됐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또 서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조합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섹터의 깨어있는 리더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큰 그림을 또 그리고 계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또 이와 같은 자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첫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 고려대학교 염재열 총장님, 그리고 건명원의 최진석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또 모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4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원하는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4세대, 여성혐오, 입시 지옥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뜨거운 동지의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동지의식을 느껴보시도록 저희가 준비한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저희 C프로그램의 어미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금요일 아침 9시에
대학로와 안국역 사이 어딘가에 오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말 일찍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한 자리에 모셨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한 네 분을 이렇게 연단위에서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위해 혁신하고 계시는 분들을 서로 만날 수 있고 저희도 뵐 수 있는 것이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소개 페이지를 보여드릴 때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거나 흔들어주시고요.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생각을 열어주실 아쇼카 프레임워크 체인지 글로벌 의장 헨리 드 지온이 모셨고요. 그리고 연세대 총장 김용화 총장님 모셨습니다. 영재호 총장님 모셨습니다. 최진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날개라고 알려져 계시죠? 타이포그라피 학교 학장 안상순이 모셨습니다. 네. 단국대 남정민 교수님 오고 계신 길인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이원준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수원정보과학부 현수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보고 계신 길이겠죠? 네. 창덕여중 이화성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금산간대학교 태영철 교장 선생님 네. 수원정보과학고 문미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미양초등학교 최우석 선생님 네. 이렇게 학교 안에서 새로운 혁신들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또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라면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고 하시는 인디스쿨을 맡아서 대표 운영직으로 하고 계시는 상판초등학교 최서연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인디스쿨 프로젝트 매니저 이태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신성중학교 정유진 선생님 모셨고요. 이유학교 김주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광남고등학교 이순교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선생님들께서 같이 성장을 돕고 계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변화에도 저희는 매우 희망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위기를 이끌고 있는 백진우님 모셨고요. 프로젝트 위기를 함께 기획하고 있는 이나영님 네, 모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창혁 학생 모셨습니다. 네. 금산간디학교 3학년 박정우 네. 네. 왜 부끄럽게 손을 드시죠? 네. 그리고 제천 간디학교를 다니면서 진저티 프로젝트에서 인턴으로 하고 계신 서명아 학생 네, 모셨습니다. 진저티 프로젝트 인턴 이웅수 학생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사회 변화를 비즈니스의 방법으로 푸는 이넥터스를 전국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이죠. 이고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실 들어보셨죠? 그 교실을 뒤집고 학교를 뒤집어서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는 미래교실 네트워크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계신 정찬필 PD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실 네트워크 임종규 매니저 오셨습니다. 오픈컬리지 이제는 아예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배움의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오픈칼리지의 이재윤 학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디자이너이자 창업자죠. 전하상님 모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새로운 배움을 지원하는 에듀니티의 이기택 전무님 네, 모셨고요. 그리고 이유학교의 초대 교장이셨고 지금은 50플러스 인생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계신 정광필 선생님 오셨고요. 퇴사학교라는
끌고 계시는 장수환님, 그리고 꽃다운 친구들 이수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꽃다운 친구들은 1년 동안 아이들이 꿈을 찾아서 한번 쉬어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끌고 계신 이예지 매니저 오고 계십니다. 네. 펀쿨 이진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데디슬랩 D랩 대표 송영광님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 오셨죠. OEC랩의 장영화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듯이 배우고 배우듯이 노는 놀공발전소 이승택 대표 오셨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연습하고 함께 학습하는 에르디아의 임세은님 네 오셨고요. 타자센터 이충환 부장님 오고 계십니다. 아 오셨습니다. 타자센터 김지빈님 네 오셨고요. 세상을 품은 아이들, 아이들을 품고 새로운 삶을 같이 만들어가 계신 명성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점프, 사회에 응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회사 점프의 대표 이의현님 오셨고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미 왔다 고 말씀하시는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송인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끌고 계시는 윤지희 대표님 네, 오셨고요. 그리고 대한교육연대의 이상화 사무국장님 SAP 코리아에서 디자인 띵킹으로 사생을 바꾸는 법들을 연습하고 같이 나누고 계시는 최송인님 오셨습니다. ST 유니타스의 윤성혁 대표는 급작스러운 기업의 일로 불참했는데요. ST 유니타스는 교육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트레이너이자 교육에 된 일을 하고 있는 정호영님 오셨습니다. 더시안 교육연구소의 김대보라 대표님 오셨고요. 그리고 같이 하고 계시는 김수양 이사님 오셨습니다. 질문 디자인 연구소 박영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Face and Work Institute 아시아의 김윤희 대표님 엄마 놀이터의 최신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경기도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회의 임재남님 오셨고요. 경기도 학생교육원 원장 양은택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육평론가 이범님 오셨고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찬승 대표님 오셨습니다. 좀 시선이 신뢰감이 없네요. 저기서 네. 루트 임팩트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의 정경선 대표 오셨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허재영 CEO 오셨습니다. 언더독스 김정원 대표님 오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그 혁신 회사들이 언더독스를 통해서 잉태되기도 했습니다. 소풍의 한상엽 대표님 건강 문제로 조금 늦으시고요. 딕캠프의 이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양석원님 오셨습니다. 리스크 이예진님 오셨고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계신 김도영 대표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기대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이버의 신지만 과장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대학생들의 사회 혁신을 돕는 이넥터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서포트하고 계시죠. 김지민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혁신들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시고 변화를 이끌어주시는 또 미디어 분들도 중요하신데요. KBS의 최철 PD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왔습니다. 보시면서 아마 아 나중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아 이런 분들은 정말 궁금했는데 라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담을 마치고 간단한 점심 식사와 함께 서로 만남의 자리를 가질 때 반갑게 만나시고 또 필요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얘기들을 나눠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먼저 아쇼카에서 그 프레임워크 체인지 글로벌 의장을 맡고 계신 헨리드 지호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His shoulder pads, slipping them over his neck, putting them on his shoulders, and straps them on. Then he puts his big jersey on over his head, fits tightly on his large bulky frame. And then he's going to slide on his helmet and snap on the chin strap. And now he's ready to begin. So he gives the protective gear a slap. He's going to run through, burst out of the locker room, run through the tunnel, and he's going to meet his teammates on the field.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게임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묵직한 장비를 어깨에 패드를 대고 머리에 헬멧을 하고 유니폼을 입고 모든 보호 장구를 걸치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팀메이트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This is a moment he's prepared for his whole life. And he bursts through the tunnel and he runs full speed toward the deep green field that's awash in the warm glow of the spotlight. 그래서 짙은 녹색의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And suddenly his pace begins to slow. The two steel posts that rise into the air have been taken down. They've been replaced by two nets on each end of the field. The players don't look familiar. They're not sporting the same heavy gear that he is. And the ball that they're using is not the same. It's a round ball that spins out a black and white pattern. The game has changed. 뭔가 이상합니다. 달려나가던 선수가 페이스를 늦춥니다. 항상 봐왔던 운동장 양쪽에 높이 솟아 있던 골포스트가 없어졌고요. 그 대신 두 개의 그물이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고 있던 갸름한 미식축구공 대신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빛나고 있는 동그란 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뭔가 게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So there's three lightning reactions when the game you've prepared for your whole life has changed. 전 생애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해온 게임이 바뀌어버렸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The first is you can stand frozen on the sidelines in confusion and fear. This will leave you a permanent fixture on the sidelines. 첫 번째는 얼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얼어 있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굉장히 혼동스럽게 가만히 서 있는다면 그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The second is to double down on what you know. And in this case, that might entail lowering her helmet and running full speed into those unsuspecting players wearing shorts and with flowing hair. 두 번째는 이미 할 줄 아는 걸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장비를 차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머리를 휘날리면서. And this will also leave you cast aside and marginalized.
곧 당신은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선수가 돼서 사이드라인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The third is to see differently so you can do differently. Understand the new game and try to learn and play in this new system. 세 번째는 달라진 상황을 보고 다르게 게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이해하고 나도 다르게 게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So playing in the new game must begin with a personal recalibration to one's environment and circumstance. Real transformation is only possible after mindset shift. 그래서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려면,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일단은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마인셋이 바뀌지 않고는 변화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The important thing to remember is that the old rules will not work in the new game.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옛날의 규칙, 옛날의 경기 규칙은 새로운 게임에서는 적용되지도 않고 필요가 있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This week I had the honor of coming to Korea in part to join the Asian Leadership Conference behind a question how to fit a new education into the new world. 이번 주에 저는 조선일보의 초대를 받아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연을 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여기에 교육은 어떻게 맞춰져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새로운 교육이 새로운 세상에 맞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I think it's important to focus on the second part of that question, the new world. And that brings us to dramatically new thinking about what young people need to learn. And then when we understand that, we can actually focus on the question of how they can learn what they need to learn. 그런데 아까 그 질문에서 두 번째 부분, 새로운 세상이라는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새로운 세상이 어떤 건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저희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A historical shift has radically changed the complexity and the complexion of the world our young people must learn to command. 거대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상의 컨텍스트, 맥락과 어떤 구성이 그리고 복잡성이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For many generations, even millennia, society has had a distinctive organizational design based on a few people at the top telling everyone else to repeat their specialized skills faster and faster in a siloed, harmoniously, in a siloed and hierarchical environment. 저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세상에서는 굉장히 몇 명의 소수가 리더가 되어서 꼭대기에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분리가 된 그런 자기의 자리에서 하지만 서로 굉장히 조화롭게 본인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We've seen the limits of this one leader at a time system, this model, as the proliferation of problems, the pace of change is beginning to overwhelm our institutions. And now society across the world, we're beginning to see silos fall, hierarchies collapse, and technology lowering the barriers to individual access to every part of society.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명의 리더십을 섬기는 그래서 리더 한 명이 시키는 대로 모두가 조화롭게 일하는 모델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변화와 함께 이런 부분들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사일로가 무너지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위계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More of us have the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and contribute to society in ways like never before. 저희는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We carry with us these devices that house the tools that were once available to only a few. 예전에는 몇 명만이 쓸 수 있던 어떤 도구들을 이제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에 담아서
모두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죠. We have our collaboration tools, our networking tools, our printing presses, our broadcast channels. All of these can be put to use in any moment toward a problem or opportunity. 서로 협력을 하고 네트워킹하고 뭔가 이 문서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이런 툴들이 예전에는 몇 명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손끝에서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ne leader at a time past is giving way to an everyone a leader present. 그래서 한 번에 한 명의 리더였던 시대는 이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And this is giving rise to what I call the changemaker effect on society. And it's a simple, I'll give a simple explanation. If everything you change changes everything, and everyone is doing it, then we live in an everyone a changemaker world.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change maker effect. 그래서 모두가 변화를 만드는 세상에 주는 영향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는 모두가 리더가 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고 또 그 변화가 모든 다른 것들을 변화시킨다면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면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hange makers is producing unprecedented omnidirectional change in society. We've long had evolutionary change. But this shift from a world defined by repetition, one leader at a time, to a world defined by permanent change, change-making, is as dramatic as going from a flat world to a round world. 저희는 이때까지 사회가 진화하는,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방향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예전과 달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반복에 의해 모든 것을 하달 수 있었던 세상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마치 평평한 세상이 동그란 세상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극적인 변화입니다. This will challenge all of our existing notions for how we work together and participate effectively in society.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같이 일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For example, teamwork in the repetitive system was based on contribution to the team along narrow lines of position or function. 예전에는 팀워크라는 것은 본인이 맡은 것을 굉장히 길게 정의된 한 줄로 된 리더십 안에서 내 자리를 찾고 거기에 잘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In the new system, it requires a team of teams approach. 지금은 team of teams, 팀들이 모두 팀을 이루어 서로 다른 팀들이 팀을 이루어 이라는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In this system, everyone must form into fluid, shifting teams across all boundaries to solve problems or pursue opportunities.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변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전에는 서로 장벽으로 갇혀서 다른 팀이었지만 이제는 그 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So in the old game, for every problem, for every challenge or opportunity, a different department or perhaps institution. In the new system, for every challenge or opportunity, a different team.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문제별로 책임을 져야 될 부서나 어떤 조직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팀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This gets to a second point between the two paradigms. In the new game, the premium is on innovation as a function of change, not repetition. 이렇게 팀이 바뀌면서 두 번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반복을 통해서 어떤 그 반복을 통한 것이 어떤 우수함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시도, 새로운 혁신이 우수함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If innovation had long been associated with advances in technology to create more efficiency in repetition, we must now rethink that in the new context.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혁신을 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업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바라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innovation is actually now a function of the ultimate result of walls falling between two sides that wouldn't otherwise connect. When walls come down between two sides that wouldn't otherwise connect, innovation happens. 이제는 혁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는 예전이었다면 벽에 가로막혀서 서로 연결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새로운 것을 잇는 순간, 그것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희는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So sometimes technology helps in bringing two sides together. Sometimes it is the result of two sides coming together. But innovation is a very human thing, and it is used to pursue change for the good. 가끔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두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이드가 함께 일할 수 있고 연결되는 것이 기술 덕분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 자체가 기술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을 위한 노력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Finally, we need a rewiring of our collective thinking about leadership in this. In this era where everyone leads. Leadership in the team of team system is not linear, it's omnidirectional, requiring other awareness. 이제는 그리고 저희가 리더십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를 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리더란 굉장히 일직선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한 줄의 끝에 리더가 있었다면 이제는 전방위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It is a new kind of leadership that also requires everyone on the team to be an initiator. No one can be passive in this new leadership system. 이런 새로운 리더십 시스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먼저 시작하는 이니시에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So I like to say that if in the old system, if the old system was based on one leader at a time, the new system is based on or one person big and everyone else small, the new system is based on everyone stepping into their bigness. 예전에는 한 위대한 사람이 있고 다른 작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본인이 가진 위대함을 발휘하고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And now that we see, so now what we see is that these are two polar opposite systems, the game of repetition and the game of change making. 저희는 전혀 다른 양극단의 두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살아가던 세상과 변화를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두 개의 세상입니다. And now that we see that the world that rising generations are entering and have a clearer sense of what young people need to know, we can finally focus our attention on how they must learn what they need to know. Oh, I'm sorry. The new premium in the changemaker game is on the capacity for everyone to have an innovative mind, a service heart, an entrepreneurial spirit, and a collaborative outlook. 자, 이제 새롭게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모두가 혁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서로에게 기여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업가적인 그런 영혼을 가지고 함께 일하겠다라는 아웃룩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And that allows us then to focus on what young people must learn.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제 저희가 포커스에서 얘기해 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The education assembly line that got us to everyone a vocation is understandably broken.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공장 라인 같은 교육 제도의 끝에 오면 모두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죠. 그 시스템은 분명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This was an objective for the old system where the premium was on adding value through repetition, produc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예전에는 같은 것을 또 만들고 반복하는 데서 뭔가 우수함이 나오고 강점이 나왔던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은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Preparing for the team of teams game requires a very different learning experience. This is not a linear pathway. The attributes of a changemaker cannot be formed in a repetitive system. 이제는 서로 다른 팀이 한 팀을 이루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교육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nd yet the education assembly line is still a dominant feature of the youth experience.
그런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제조업 공정과 같은 교육의 경험이 우리 청소년들의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So I'm proposing that we need a new global youth apprenticeship that is a pathway to everyone, everyone a change maker, innovative mind, service heart, entrepreneurial spirit, and collaborative outlook.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새롭게 우리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And as our organization Ashoka likes to say, every young person must be practiced at empathy, teamwork, new leadership, and change making. 아쇼카에서 말하기 좋아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건데요. 모든 젊은 학생들은 어린 시절에 공감 능력과 팀워크와 협업과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So what do young people need to know and how can they learn it? 그렇다면은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I'll offer four points. First, change makers are practiced at empathy in their childhood. Yes, that's fine. First, change makers must be practiced at empathy in their childhood. Second, change makers learn from experience. Finally, teens must practice empathy, teamwork, new leadership, and change making typically around a venture that they have formed with their peers. 그래서 그럼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change maker가 되려면 어린 시절에 반드시 공감 능력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change making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쇼카의 경험으로 볼 때 팀들이, 10대들이 스스로 만든 벤처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했습니다. The key point then is to see the new landscape like my football player, see the new game and then develop the skills the capacity, the outlook, and the ability to play in the new game. And when we do this, we'll find that our institutions, our parents, everyone will have the context they need to lead effectively.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렌즈로 바라본 세상에 적합한 역량과 스킬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의 많은 제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모든 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같은 맥락 안에서 교육을 논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가 처음 오프닝을 해주시느라고 Q&A를 따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헨리 드지오 의장과. 근데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카카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디를 드릴 텐데요. 그쪽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연사로 오신 총장님 두 분과 권명원 원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쪽에 앉아주시고. 네, 네.
네, 여러분 만나 뵙고 싶었던 세 분이시지 않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헨리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게임이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이 미래 시대와 미래의 게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교육의 생태계 안에서도 특히 저희는 이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이 시장, 교육과 경제를 어떻게 보면 있는 그 중간 지점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미래를 듣는 시간의 첫 번째 자리를 이 대학 교육의 혁신, 고등 교육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세 분께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먼저 오프닝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소감을 좀 그래도 간략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다양한 그 분들이 모여 있는 거는 아마 흔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영욱 총장님께서 먼저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실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변화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시작하셨고 또 어떤 앞으로의 과제를 가지고 계신지를 오늘 공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이요? 네, 소감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커다란 장구를 온몸에 착용하고 뛰어들었는데 필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네, 소감 먼저 드릴게요. 예, 염총장님의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가 어느 필드인가요? 축구장인가요? 미식축구장? 그래서 저는 뭐 그러리라고 예상은 좀 했었는데 이런 고민을 여러 해 전서부터 했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과학기술 정책 또는 첨단 산업 정책을 전공을 한 사람이었는데 한 20년 전서부터 교양 과목으로 학생들한테 미래를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미래 사회와 조직이라는 과목을 한 20년 정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느낀 거는 아쇼카, C 프로그램,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데서 저는 굉장한 위기 의식, 그러니까 필드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만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는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지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장비를 벗어던져야 되는데 이미 벗어던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안도감을 가진 것이 소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권명원의 최진석 원장님 오셨는데요. 권명원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원래 최진석 교수님은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대학을 박차고 나왔다고 하면 좀 그렇죠. 아직은 적은 네, 대학 안에 계시지만 그 권명원의 뜻이 밝은 빛을 세우는 터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란 바로 미래에서 오는 빛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 기관을 설립하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저희 건명원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소개할 때도 저하고 좀 그 출생 배경이 비슷한 분들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출생 배경이라는 건 어떤 의미신가요? 아니, 하시는 생각이나 일들이 저하고 네.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좀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권명원에도 좀 불러주십시오. 권명원 굉장히 터가 좋거든요. 정말. 예,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소감 말씀 나눠주셨고요. 그러면 다시 저희 김영학 총장님께서 지금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떤 지금 변화들을 학교에서 학교 안팎에서 만들고 계신지 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7분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총장 취임한 지가 오늘로서 이제 한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갓난아기 같은 신임 총장인데, 제가 2월 1일 취임 식사에서 두 가지만 한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신입생들이 2100년 그 이상을 살아갈 아이들이다. 지금 100세만 살았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으로 이 아이들을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겠는가 그런 반성. 두 번째로 한 얘기는 인공지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식의 교육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두 가지 화두를 던졌는데 한 달 후에 알파고의 맹활약으로 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알파고 생각하면 알파고가 바둑은 엄청 잘 두지만 바둑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그게 아마 맨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도 알파고는 바둑을 가르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처음으로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두더지는 임신을 하면은 배가 나오지 않고 허리가 길어진다. 보통 말, 인간 다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두더지는 허리가 길어진답니다. 새끼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에게 물어봤죠.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학생의 답이 뭐냐면 모르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허리가 길어짐으로써 거의 새끼를 잉태하면은 굴을 다시 토목공사를 다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닐 수가 있죠. 자유롭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를 조금 생각해보면 아는데 이제 안 배웠는데요. 이런 답을 하는 거를 보고 야 이건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게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이어지고 대학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염 교수님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대학 4년 동안에 배우는 명시적 지식, 그러니까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지식을 4년 동안 배운 양을 노트에 적어서 컴퓨터에 치면은 이게 몇 메가바이트나 될까? 이게 내가 학생들하고 도전했습니다. 네가 4년 동안 노트 한 거를 그래픽 다 빼고 2메가바이트가 넘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큰 상을 주리라. 2메가바이트가 넘으면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위키피디아 하나만 가지고도 49GB가 지금 됩니다. 텍스트가 오늘 현재.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배워봐야 2메가바이트를 못 넘기는데 지금 우리 한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만 해도 이제 49GB. 그럼 지식을 이렇게 주입하고 전달한다는 것의 의미는 시기적으로 정말 체인지 메이커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필드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 교육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experience learning, active learning, peer learning, 뭐 collaboration 다 동의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중복되니까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사회라는 거는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연결에 의해서 가치가 생산되는 사회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없던 연결이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생겨난다. 그건 교육에도 그렇고 지식에도 그렇고 연구에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한 가지 개념이 저는 익스텔리전스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인텔리전스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머릿속이 똑똑한 게 인텔리전스고 익스텔리전스는 바깥이 똑똑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똑똑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로 다른 똑똑함을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혁신이다. 그럼 교육에서 인텔리전스 교육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익스텔리전스 교육을 하자. 익스텔리전스의 한 가지 간단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리시스 앤 사이렌스라는 거 잘 아시죠? 율리시스 앤 사이렌스는 근본적으로 그 의지의 박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의 박약함을. 왜냐하면 유혹의 바다를 건너갈 때 사이렌스의 음악 소리, 노래 소리에 자기가 풍덩 빠져들까 봐 스스로 돛대에 자기 몸을 묶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rational choice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면 이거 굉장히 irrational behavior입니다. 비합리적인 행위죠. 왜 스스로 돛대에 자기를 묶습니까? 안 빠지면 되지.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weakness of will, 의지의 박약함인데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정말 똑똑하게 표현한 이것을 자본주의의 상품으로 표현한 걸 하나만 표현하겠습니다. 크로키라는 알람시계가 있는데 이 크로키라는 알람시계는
알람을 울리면서 도망가는 바퀴가 달렸습니다. 금방 웃으시는 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군요. 네. 알람 시계는 보통 우리가 스누즈 기능을 이용해서 자꾸자꾸 눌러서 늦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은 스누즈를 하려면은 일어나서 잡아야 돼요. 왜냐면 바퀴 가지고 도망다니니까. 그러면은 이 Weakness of Will이라는 Ulysses and Sirens가 자본주의의 한 상품으로 연결돼서 표현되는 것이 새로운 가치 창조다. 그럼 교육에서는 이런 익스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 problem solving일 수도 있고 새로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익스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연대 네, 우리 네. 김영 총장님 바로 필드에 적응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바로 그냥 실전에 돌입하신 느낌. 아, 제가 아까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세팅이 아닐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과연 인공지능과 비교했을 때 또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될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 우리 고려대학교 염재우 총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변화를 가장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기의식입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쿼티 프로블럼 얘기하는데 타자기가 1860년대에 만들었을 때 서로 엉키지 않게 하려고 QWERTY에 자판 배열을 했는데 한번 만들어진 것은 쉽게 안 변하니까 아직까지도 컴퓨터를 쓰는데도 QWERTY.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왼손잡이가 유리한 자판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글 쓰는 이미지 때문에 자음은 다 왼쪽에 있고 모음은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받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더 왼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한번 정해진 게 안 바뀌어지는데 사실은 세상의 프레임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필드가 바뀐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많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대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미래사회 조직을 가리켰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가졌던 20, 30년 전의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크게 활동할 20, 30년 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50년 세월은 말도 안 되게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 인류가 평균 조선시대 때 한 43세, 뭐 48세 임금님들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대개 60세가 기본이어서 투 제너레이션을 살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53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지금 여성이 84세가 돼서 30년 원 제너레이션을 더 사는 게 딱 50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다. 작년에 타임지에 나온 표지에 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대 수명이 14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거의 니은자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착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용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양식으로 되게 생각하는데 고용은 20세기에만 존재했던 생활수단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에 쌀이 부족했는데 그때의 고용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70%가 노동인구였습니다. 제가 밀라노에서 10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롬 리프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30년 안에 모든 생산하는 제조업 생산을 다 하는데 지금 노동력의 10%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통계를 뒤져보니까 1960년대 저희는 쌀이 부족해 생산을 못해서 배급쌀을 먹었는데 그때 70%가 농업 인구였는데 지금 2005년에 6%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농업이 3%밖에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아까 필드 얘기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정부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21세기의 생산 양식이 전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 김영학 총장님 얘기하시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아마 대기업이나 그룹들은 이것을 연결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스타일로 갈 것이지 고용해갖고 인하우스에서 하지 않습니다. 요즘 R&D도 전부 다 하버드의 체스브로 교수가 일찍 얘기했습니다만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하지 내가 다 모든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만 빅파마인 머크 같은 데서도 옛날에 7상까지 모든 단계 단계별을 한 제약회사에서 해서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머크도 일상의 가장 기초연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정부가 지원해서 바이오 기초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사오든가 유사한 거 있으면 사서 죽여버립니다. 2상에서 3상 올라가는 기술을 가지고서 작년에 한미약품이 8조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는 7상도 다 하지 않고 지금 IBM이 제일 많이 돈을 들이는 데가 슈퍼컴을 이용해서 바이오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돈을 제일 많이 들이는 건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슈퍼컴퓨터가 많이 팔리니까 동일한 조건, 인간의 조건, 약의 조건을 다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옛날처럼 개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을 10% 이하로 줄이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출석 부르고 상대 평가하고 학점 관리하도록 감독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산모 정책을 해서 우리 고려대학교는 앞으로 출석 안 불러도 되고 상대 평가 안 해도 되고 시험 감독 없어도 된다. 시험 감독이라는 것은 선생이 학생을 의심하는 아주 나쁜 불신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 본다면 아까 김영학 교수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총장 얘기했었던 것처럼 2MB도 안 되는 그 중에서도 과목은 아주 작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외워서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픈북 프로젝트 지식은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쿠킹을 하는가 이 지식은 로우머티리얼입니다. 이 정보는 그래서 저는 21세기를 더 이상 정보 사회는 끝났다. 정보는 무한하게 지금 널려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요리를 해서 쿠킹을 하느냐 하는 지식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대학을.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혁명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먼저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소위 형식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옛날에 공장 근로자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아주 저부가가치의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암묵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네트워크로 권력이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권력의 종말이라는 얘기도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교수 옛날에 폼 잡지만 이제 폼 못 잡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세기에서는 조직에서 아주 뛰어나고 잘 훈련된 스페셜리스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쳐서 형식지가 많았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저 PISA라고 전 세계의 아이들을 이제 평가하는 데에서 꼭 우리하고 핀란드가 1등을 하는데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핀란드는 아주 자유롭게 해서 애들이 1등을 하는 거고 우리는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서 1등을 합니다. 핀란드는 15살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애들을 시험을 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다 다르니까. 제가 딴 데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중학교 때 5번이었습니다. 중3 때. 제일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중3의 기준으로 하면 저는 키 작은 아이로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그러면 더 뭐 노력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키가 커졌습니다. 나중에 자라는 애들도 있고 빨리 자라는 애들도 있는데 지적 능력도 다 다른데 이것을 동일한 잣대로 재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20세기에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아까도 그런 말씀 나왔는데 인간이 평생 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원래 영어의 원어에서 보더라도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induce이기 때문에 끌어내는 거지 infuse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얼마나 많이 선생님들이 끌어내주는가 하는 것이 교육이지, 이것을 대량 생산체제처럼 50명, 60명 방에다 가둬놓고 집어넣는 것은 절대로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flipped class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뛰어난 경제학과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갖고 경제학과의 교수님들이 한 20, 30분 계신데, 왜 이분들이 전부 다 50명씩 쪼개갖고 경제원론을 20개 강의를 하나. 경제원론 강의는 1000명을 놓고서 1시간 강의하고 나머지는 15명, 20명씩 쪼개가지고서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재화가 되지, 다 외워가지고 시험시간에 쓰는 것만 가지고서 경제 지식을 다 얻었을까? 이건 20세기의 대량 생산체제 때문에 좋은 거지 21세기는 아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프라이드를 갖냐 그랬더니,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아직까지도 대학 교육은 튜터십이다.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지 강의는 특강 같은 때만 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들을 교수가 끌어내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고등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은 리소스입니다. 국가의 캐피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량 생산 체제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야 그거 교수가 그냥 가리키면 되고 싸게 하면 되지 왜 대학에 돈을 들이냐는데, 대학은 앞으로는 10명, 15명 쪼개가지고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 총장님이 조금 길어지셔가지고 제가 친구이신 우리 김영학 총장님께 좀 말씀을 달라고 할까 했는데 네, 두 분이 또 오랜 친구 사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니요,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염재호 총장님께서 과거 20년 동안 이 미래 사회와 조직이라는 강의를 해오셨다는 것을 정말 저희가 몸소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잘 들려주셨고요. 여기서 혹시 공부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시, 나는 공부는 노동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면 손 들어봐 주실래요? 공부는 나에게 노동이었다. 네. 공부는 나에게 호기심이었다. 손 들어봐 주실래요?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건명원의 최지성 원장님께서, 네, 지금 어떤 변화를 주목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을 박차고 나온 건 아니고요. 서강대학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총장님과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보통 때 같으면은 우리 두 분 총장님을 뵐 수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게 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 타이틀이 그 미래를 듣는 시간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 미래를 여는 시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이제 문제는 어떻게 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정도 어떤 한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그분한테 제가 한 6개월 정도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30년을 살았는데 다이어트를 한 32년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2년 연애할 때까지 포함해서 한 32년 다이어트 하신데, 다이어트에 대한 거의 그러니까 전문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관한 모든 방법, 모든 메커니즘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보다가 어느 날 당신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다이어트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한 6개월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이미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혁신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혁신은 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혁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한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도 왜 우리가 아직 이렇게 답답한가? 그는 연구를 하지 않거나 이해를 하지 않거나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한테 미래는 특히 한국인한테 미래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명이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문명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후진국을 거쳐서 중진국까지 잘 발전해 왔는데 중진국 트랩에 갇혀서 그 다음에 미래, 즉 선진적 레벨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명적 변화와 한국이 중진국까지 와서 갈 길을 못 찾는 이 두 가지 상황이 한국인들한테는 중첩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이라는 것이 모두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교육이 중진국까지 오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발전하는 데는 매우 좋았다.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거에 중진국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육의 성과가 너무 커서 그 성과가 너무 커서 그것을 바꾸는데 지금 장애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른 바보라는 바보는 누가 바보냐?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 예,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사람. 우리는 혹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계속 쓰고 있진 않은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시스템, 같은 구조, 같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방법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효과적이었고 우리한테 큰 성취를 줬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꾸는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에 그동안에 먹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소파에 앉아서 쉬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 방법을 바꾸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죠. 이 말이 저희 집사람한테 제발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 우리가 그렇다면 미래를 연다. 미래를 연다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는 절대 시간이 주는 게 아니라 인재가 열어주는 거예요. 미래는 시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미래에 맞는 인재를 형성하는 것이다.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를 형성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준비하는 길을 찾아보다가 그 대학 안에서 제가 있는데 대학 안에서 있는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뜻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박해 건명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건명원은 1년에 한 30명 정도 뽑는데요. 30명 뽑는데 저희들의 꿈은 뭐냐면은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반역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 반역자를 이렇게 아쇼카 재단에서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반역자라고도 하고 반역자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톤다운해서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미래를 여는 사람이고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미래를 열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가 답답하고 과거와 갈등을 빚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건명원에서는 저기 명자, 이제 건명원의 핵심 개념은 명자인데요. 밝을 명자는 반대되는 두 개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해와 달이 합쳐져서 한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해로만 보는 것, 달을 달로만 보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라고 하고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해와 달이 반대되는 두 개가 하나로 하나의 사건이다. 그것이 한 세트다 하는 것은 이 대립된 두 면을 동시에 장악하는 인재가 어떤 한편에 갇히지 않는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건명원에서 하는 교육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은 그 동력을 갖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건명원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흔들어 놓는 게 목적이고 편안한 사람을 데려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체인지 메이커로서 혹은 반역자로서 돌연변이로서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염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기심을 가진 인간, 궁금증을 가진 인간,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질문으로 나와서 창의성으로 연결되는 인간. 그런데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하라, 발휘하라 그러는데 창의성을 발휘해서 발휘할 거면은 대통령께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부터는 전부 창의성을 발휘해라. 발휘해라.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도 계속 대한민국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런데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발휘가 안 되는 거냐? 창의성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발휘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식과 인지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경험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은 영혼이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내뱉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인격을, 창의성을 튀어나오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창의성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교수님 10초 남았습니다. 네. 이런 인격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잘한 건가요? 네. 네, 여러분 다이어트와 창의성에 이런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도 달을 달로만 보고 해를 해로만 보는 사람인지 그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체인지메이커를 반역자로 번역하는 건 조금 저희가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 분. 네, 한번 세 분께 박수 한번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세 분께 아까 헨리도 마찬가지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 공지해드린 미래를 듣는 시간 그 카카오 그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질문을 마구마구 네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가 이제 너무 아쉽지만 정말 답변을 한 2분, 3분 정도 이렇게 사용해줘서 네, 이렇게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아까 문명사적인 전환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어떤 시대와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이런 어떤 변화들을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혹시 우리 세 분께서는 이제 총장, 원장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떠나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 총장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보들리아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늘 변하니까요. 오늘 완전히 오늘 여기도 체인지 메이커인데 저 스스로도 체인지 메이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체성 말고 나의 특징 중에 하나를 소개하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호기심은 세상이 급변할수록 빨리 달려갈수록 멀리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멀리 보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우리가 달리는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나타날 건지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살고 있고 그 호기심이 제가 맡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과 그들의 변화에 어떤 연계가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굉장히 멀리 보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게 앞으로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하셨던 활동이 한 10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연세대학이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역사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정말 멀리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은 정체성이 뭔지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좀 짓궂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철학 교수님 앞에서 총장 보고 철학 질문을 하고 답을 하라고 하는 걸 봐서 갑자기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 한 벌써 5년 전 됐네요. 그 박사학위 끝내면서 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시험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주시네요. 글쎄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만 틀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할까? 근데 그 안에서는 아주 맥시멈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뭐 제 자랑인지 아니면 뭐 이상한 것인지 그렇지만 저는 한 23년 전에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서 저희 큰애들 둘은 다 전교생 38명 있는 분교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부터 키워서 중학교,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네는 뭐 이렇게 인류대학 나오고 외국 가서 유학까지 했는데 자식을 이렇게 저버릴 수 있냐. 뭐 말도 안 된다. 시골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서울 뜨기가 어떻게 시골 가서 사냐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아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습니까? 오해도 많이 있고 저 어디 가서 저희 집사람 저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들 뭐 다 잘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잘 뭐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다 들어갔고 또 저희도 집이 시골에 일찍 가서 정말 작은 아파트 팔아서 가는 정도인데 한 600평 정도 되는 저택이 돼서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났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매년 200그룹씩 나무 심어갖고 나무들이 20년 지나니까 울창하게 커졌는데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능성의 영역을 좀 널리 보고서 자유롭게 시도를 해서 단 한 번 사는 삶인데 그 시도를 안 해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에서 좀 돈키호테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키호테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최인석 교수님의 정체성은? 그래서 제 정체성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려서부터 저는 저한테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내가 왜 이별에 왔다 가는가? 내가 왜 이별에 왔다 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고 그것을 어떤 그 해결하려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건명원 원장을 하는 것도 내가 이 별에 왔다 가는 이유를 만드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자님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직책을 다 떠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직업이잖아요. 직업. 직은 직이라는 글자와 업이라는 글자가 합쳐졌는데 직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 이것이 직이고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실현하고 있자 하는 자기 사명, 자기 꿈 이런 거 자기죠. 사람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노력을 하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실현하는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실현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역할로 내가 왜 이별에 왔다 가는지 그 대답을 찾거나 하고 만들어 보려는 뭐 그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이건 말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저도 멋지게 들리는데 네. 지금 대답을 하라고 하시니까 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생태계 전반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그 흐름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자 문제가 사실 또 대학 입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 분께서는 입시라는 것을 혹시 기회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라고만 보고 계신지 건명원 같으면 이제 거기 또 입학생들을 받으실 때 이제 그 선정하시는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를 우리 학교에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시에 대한 좀 생각을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욱 총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네. 좀 불리하시죠? 네, 그러면 아니라,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럼 오늘 저희 염재호 총장님 먼저 하죠. 가운데. 네. 저부터 하는 줄 알고. 아니. 두 분 중에 먼저 아무나 하셔도 돼요. 예, 이것도 깨져야 되는 저 착각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마치 이게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왜 우리 애가 학종에 이렇게 뛰어나고 B보다 난데 왜 합격을 못했나. 그럼 저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적인 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한 개 틀린 사람하고 만점 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그러한 객관화된 점수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걸 내기 위해서 논술을 보기 시작했고 저도 논술 출제위원장도 여러 해 했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크리에이티비티를 찾아낼까 했는데 이제 이게 정형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갖고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2018년도부터 논술로 뽑던 이게 한 50%였는데 그것을 전부 다 심층 면접으로 뽑기로 바뀌었습니다. 또 특목고나 아주 뛰어난 고등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만 4년 지나고 나면은 저 시골에서 고등학교 고교장 추천으로 온 학생들하고 차이가 거의 없거나 이 학생도 잘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희는 좋은 리소스를 뽑아야 될 뿐이지 완벽하게 준비된 학생들을 뽑아갖고 방목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러 군데에서 심층 면접을 하고 그것은 또 특별히 교수님들이 이제는 학과제로 다 저희가 과가됐기 때문에 50%는 심층 면접을 해서 최소한 30분만 물어보면 애들의 실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이제스트인지 시킨 건지 외운 건지 그래서 그렇게 뽑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사회에서 안 믿어줄까 봐 그렇습니다. 1%의 오차도 우리는 용인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꾸어주시는데 여기 계신 체인지 메이커들이 좀 도와주시면 실수 있을 수 있고 한두 명이 잘못할 수 있지만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총장이 선한 의지를 가져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반화를 해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진석 교수님, 네. 예,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아, 저는 길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이 뭐 제도적으로 저는 대학 책임자가 아니니까 무책임하게 말씀드린다면 대학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건명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일단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게 합니다. 성별을 밝히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쓰지 말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쓰지 말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뭐 어떤 것도 밝히지 마라. 어떤 것도 밝히지 말고 말게 합니다. 그래 그것이 밝혀지면 일단 심사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뽑을 때 우리가 그 심층 면접을 위주로 합니다. 한 학생한테 보통 면접이 2시간 정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면접 위주로 하고 에세이도 쓰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8명 교수가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평균을 내가지고 상위부터 이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평균을 내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이렇게 저 반역자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부터는 교수 4명에게 이게 100명 정도를 우리가 한 30대 1 정도 되거든요. 1000명 정도 오는데 100명을 먼저 뽑아가지고 100명을 25명씩 나눴어요. 25명씩 나눠가지고 교수 한 명한테 당신 개성에 맞는 교수를 뽑아라. 그러면 이 네 그룹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의 교수가 책임지고 당신 두 분의 시선에 맞게 해서 이게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훨씬 더 좀 액티브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학 총장님, 네, 입시. 그 맨 앞에 답을 하게 되면은 뒷분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배려의 마음에서 제가 짧게 처음부터 답을 했는데 순서를 바꿔봐도 별로 안 짧아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입학처장을 해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재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면은 뭐 발명을 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서 참 발명 좋은 재능이니까 뽑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곤충 박사. 정말 곤충에 대해서 평생 꼬마애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꼬마 때부터. 그래서 뽑아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곤충 박사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대학에서 좋은 의도로 선한 의지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악한 시장 해서 교묘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제한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 찾아가는 방법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소문이 보고 이래서 하는데 찾아가는 건데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걸 허락하는 거를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총장 되니까 인터뷰를 많이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건 2시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기사화되는 건 뭐냐 하면 10초 동안 물어본 한 줄짜리 질문이 기사화가 돼요. 그게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가 없앤 논술을 계속 보실 겁니까? 그래서 본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논술을 처음에 만든 학교고 처음에 논술을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그때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육을 얼만큼 연세대학교 입시가 정상화하는데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입학처에 돈을 지원을 하는데 고려대학교는 10억 이상을 받아가고 연세대학교는 3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논술 보는 게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학 또는 조직의 어떤 혁신과 지속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화와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세 분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이런 문화를 또 연대에서도 이런 창업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문화와 생태계 형성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좀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이번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최준석 교수님. 네.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저는 문화 생태, 교육 생태, 이것이 바로 그게 미래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시대에는 기존의 거대 조직들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가 변하는 것은 항상 이 주변이 중심을 전복하는 역사고 소수가 다수를 전복하는 역사지 이 주변 이 중심이 변하거나 다수들이 변해서 역사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변화를 미래적으로 변화를 담당할 책임자들은 오히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소수인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 소수와 주변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던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란 게 뭐냐. 기존 거대 조직에 맞설 만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역사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소수들, 주변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튼튼히 하고 그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네. 네,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만들어 가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효 총장님 먼저 하시죠. 네. 제가 자꾸 뭔가 지목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도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저는 약간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현장이나 교육에 대해서 알려진 문제 problem known unknown solution known unknown given ungiven 그럼 two by two 테이블이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는 얘기는 아마 problem도 defined 돼 있고 solution도 알고 있는데 이걸 집행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제도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문화이고,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셀 1, 그러니까 2 by 2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해당되는 거일 겁니다. 나머지 세 가지 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셀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늘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중에서 문화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성 이너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어서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화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문화 변화에서 제가 총장으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네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총장이 해결해라 이런 문제. 근데 이건 내 문제거든요. 우리 모두 교육자의 문제인데 이건 네 문제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꾸려면 결국 문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의 가장 아름다운 창업 공간을 도서관 정중앙에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정중앙에 창업할 수 있는 토론실이나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 이제 좋은 공간을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도서관 정중앙에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화 확산의 가장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쟤들 뭐 하는 거지? 어떤 문제 푸나? 그것이 자기한테도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문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염재우 총장님. 네. 예, 아마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뭐 민립대학이라고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는데 거꾸로 1905년은 1910년에 세계사적인 변화에서 우리도 이제 식민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고종 황제가 일부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대적인 아픔을 예견하고서 근데 그때 저희가 했던 과목이 처음에 시작될 때 법률학과하고 이재학과였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죠. 당시의 학문은 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을 시작을 했다. 결국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총장으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이제 바깥에서 하시는 이제 권명호 원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락힌 아니면은 이제 경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평생을 자기 학문을 자기 방식으로 가르쳐서 해오던 분들이 새로운 거를 해보자 절대로 안 바뀌시려고 합니다. 조금만 해서 우리가 이게 숨쉴 구멍을 한번 만들어보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뭐 바깥에서는 잘한다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안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한다. 무책임하다. 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해봤냐. 임기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제가 이제 1년 이제 2개월 3개월 됐는데 뭐 대학 총장의 임기가 4년이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언제도 새로운 총장은 시작을 못하는 거죠. 해봤냐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전례가 없는 것은 계속 전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숨통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이제 김영호 총장과 비슷한 건데 저는 학교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는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세부조성계획 뭐 주차장은 있느냐 그래서 1년 걸려서 시작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학교 앞에 땅을 한 400평을 사갖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한 38개를 얼기설기해서 스튜디오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사람들은 다 창업 센터 만드는 거냐는데 저는 창업은 딴 데에서 또 할 수 있는 데를 만들고 여기는 무조건 아이디어를 24시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대학을 와서 공부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fun place, 엔터테인먼트 파크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오게 하는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한 학기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한 3개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에 저는 개척마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장하면서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야 되겠다. 나약한 지성이 아니라 그래서 Pioneers Village라고 얘기를 해갖고 뭐 미국에는 실리콘밸리의 가라지에서 스티브 잡스 시작했는데 우린 가라지가 차고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름을 줄여서 이제 파이빌이라고 했는데 그게 작은 시도인데 그러한 것들을 학교 곳곳에서 지금 아까 뭐 반역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그 휘젓는 역할을 리더로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총장님의 입에서 외롭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못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네트워크와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끝내야 하는데 저희 질문을 많이는 안 주셨어요. 많이는 안 주셨는데 말씀을 좀 드려주실래요? 아,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하셔서 연락하시고
최우석 선생님께서 그 아마 헨리한테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엠파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최우석 선생님 점심시간에 헨리와 가벼운 나 화이팅! 네. 저희가 답변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네트워킹 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고요. 퇴사학교 장수환 선생님께서 고용과 취업이 구시대 모델이라는데 그렇다면 미래의 모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고요. 이거는 아마 역시 헨리한테 주신 질문이기도 하고 총장님들께도 궁금하셨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예진님. 창의성 이전의 인격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마무리 못하신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백준윤님. 모든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장님들과 원장님의 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왜 대학은, 저희가 보는 지금의 대학은 왜 그 모습과 거리가 멀까요? 대학 안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려웠던 점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일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넥터스 이고은 님도 비슷한 질문 주셨어요. 대학 변하기 위해서는 총장님 한 분이 아니라 조직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분들은 교수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수님들과 함께 합의를 이루고 비전을 공유해 나가고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지원님께서는 그 세 분의 네 연사님들께 요즘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마음속에 품고 계신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임종규님은 이 질문은 저도 읽으면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가 돼야 한다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주차권을 발급해준다거나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 피검사를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루하고 지겨울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모두가 체인지메이커라기보다는 모두가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열심히 전달이 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점프의 이의연 대표님이신데요. 교육혁신 관련 모임에 올 때마다 세상의 변화에 다양한 응답과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 건 좋은데 엘리트가 아닌 일반 대중 아니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화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명원의 심사 시스템이나 철학은 너무 좋은데 지원자들이 그 문턱에 올 때까지 다양한 경험과 정보력의 차이가 저 어린 시절부터 누적되기 때문에 그 고착화된 속에서 좋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와 고대 모두 창업을 강조하시는데 사회에 대한 고민이나 이웃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학생들이 호기심이나 디자인 띵킹, 문제 해결력 등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다면 과연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사실 다른 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일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 만들어져 있는 온라인 모바일상의 공간이든 아니면 다른 공간이든 어떻게 이 답을 또 전달받아서 나눌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은 고민해서 좋은 질문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그 대담과 강연과 또 열심히 액티브하게 청중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한번 드리면서 대담의 자리를 마무리하고요. 이 자리를 맺어주실 분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많은 지원과 또 저희를 격려를 해주셨던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좀 엉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왜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닌 교육을 그렇게 깊이 고민도 안 해본 제가 나서서 이 모임을 주최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카카오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게임과 네이버를 창업해서 정말로 젊은 나이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갑자기 성공이 뭐지라는 질문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바람에 그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하던 걸 청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훌쩍 네이버를 내려놓고 미국 훌쩍 도망가서 한 2년 동안을 좀 저의 정체성 또는 앞으로의 나머지 삶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걸 고민하느라고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제 내면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에 대한 삶을 돌아보고 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아주 운 좋게도 가졌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카카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약간 기업 철학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꼽았던 거는 그리고 아직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직원 20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는 지금까지 그 철학을 잃지 않고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더 나은 세상의 솔루션 중에 수많은 솔루션 중에 뭘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연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연결이 갖는 어떤 파워, 연결이 갖는 엄청난 힘에 대한 느낌을 저희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연결의 힘을 아까 얘기한 직업에 대한 힘을 그러니까 직업 종사자의 어떤 영향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긴 프로젝트를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돈을 한 푼도 안 벌 때 이모티콘을 비즈니스를 하자고 나왔을 때 기존의 기업이라면 이모티콘 작가한테 외주를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외주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아다가 저희가 팔아서 저희가 돈을 챙기면 되는 그런 구조였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때 카카오에서의 내부적으로 철학은 그러지 말고 시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모티콘 스토어라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작가를 초대하고 해서 그 네트워킹이 생긴 거죠. 이모티콘 작가들을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이모티콘을 팔아드리고 저희도 물론 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걸 스타트를 했고 다행히 첫 이모티콘 작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첫 성공적인 어떤 수익 모델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조금 저희도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에 게임을 열었고 게임을 했더니 청년 재벌이 탄생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작가라든가 소설 작가라든가 계속 연결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가 통해서 택시 기사들의 안전과 승객들의 안전도 해결하면서 택시 기사들의 급여도 올라가는 구조를 짰고요. 최근에 이제 대리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밖에서는 또 카카오같이 큰 회사가 왜 그런 데까지 뛰어들어서 골목상권의 침해에 대한 논란도 일으키냐는 얘기를 듣지만 카카오의 철학에는 그 중간중간 업체들, 일부 업체들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걸 그냥 그 끝단에 종사하는 직업분들의 안전과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한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면서도 꿋꿋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도우미 가만 따져보면 다 그 분야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해서 굉장히 그 직업만으로도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약간 기익스 이코노미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이 직업에 그냥 갖고 취업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구조가 나오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없던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만 가지고는 절대로 기존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일자리를 얻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됐던 시대라면 지금의 아이들의 생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도 고민이고 좋은 대학을 못 가도 고민이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첫 직장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갖는 고통은 아마도 직업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자존감의 큰 엄청 자기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상처는 아마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정말로 더 늦기 전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좀 저는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간단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고 틀리면 다시 그리고 맞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교육 문제를 바라봤는데 도대체 문제가 뭔데? 처음에 좀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교육 문제 풀면 되지. 기업이 가장 첨예한 굉장히 불확실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 문제는 워낙 알려진 것도 많고 인지하고 있는 것도 꽤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분야에 들어오면 스터디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 돈을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던 기업에 있다 보니까 그분은 좀 쉬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래 그러면 또 내 방식대로 한번 교육의 문제를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제가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캠퍼스 총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고민해왔던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 대한 풀 포텐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 대한 어떤 시작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제가 나름 일부는 풀겠지만 지금 그렇게 풀어갖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뭔가 그 혜택을 받기에는 임팩트가 너무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이제 아쇼카나 C프로그램과 계속 그 어떤 교육의 문제를 갖다가 뭐 좀 잘,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그냥 프리소프트해서 대명을 바꾸자는 생각이 좀 더 아직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면은. 여기 총장님도 계시면 대학이 바뀌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마 진작에 풀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학부모한테 아니 왜 그렇게 사전학습부터 애들 그렇게 괴롭히냐고 표현을 해도 대안이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다 빠져 있고 그런데 불행히도 대학을 가도 구조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단계로 이제 또다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모두가 멘붕인 상태에서 이제 알파고의 등장으로 미래 사회의 어떤 불안감은 극도의 이제 불안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무언가 빨리 하지 않으면 정말로 저는 이제 점점 느낌이 현실과 미래가 약간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씩 없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감한 친구들은 배를 타고 스타트업이라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렇지만 정말로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 강연은 좀 다니는데 대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또는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창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받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창업을 했다가는 백전백패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그만 회사에 가서 풀리 어떤 회사의 메커니즘을 배운 다음에 창업을 하라고 좀 돌려서 권유하는데 예, 여러 가지로 좀 총체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이 뭐 저보다 한 100배쯤 잘 아실 테니까 좀 그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얼마 전에 아무튼 저는 거꾸로 교실에서 약간 여기 정 PD님 계시지만 거꾸로 교실이라는 데서 약간의 힌트도 받고요. 딱 하나의 핵심 주제는 모든 주도권을 학생한테로 넘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권한과 권리와 권력을 갖던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 권력이나 모든 주체적인 선택을 다 학생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이제 나머지 주위 분들은 다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약간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뭐 하는 정도의 역할로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찾고 그 분야가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짜고 하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저히 뭐 한 분 한 분 만나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감히 오늘 좀 제가 그냥 한번 좀 모여서 이런 네트워킹의 힘을 통해서 한번 금지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 좀 초대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서로 네트워킹을 하셔서 또 풀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느 힌트만 있다면 어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생각의 시드만 있다면 그 시드는 똑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확 꽃을 피울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희 기업에서도 언제나 미래는 이미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교육의 미래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하고 있고, 다만 그게 널리 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널리 퍼졌을까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적인 베이스라든가 플랫폼적인 베이스라든가 이런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꽤 잘하고 있는 측에 속하니까 그 힘을 활용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하면서 이제 각 분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었고, 예, 보다 보니까, 예, 아까 얘기한 이게 정말로 고차원적인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이해 관계자의 저 쌍방향 네트워크를 보니까 도저히 누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학생을 뭔가 좀 바꾸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나서고, 또 교수님을 뭐 하려고 했더니 학교 때문에 안 되고, 학교를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또 정부나 뭐, 예, 모든 게 막혀 있는 느낌? 어느 누구 하나도 뭔가 꼭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가 안 되는 느낌에 가깝한, 저는 이런 생태계는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전 기업만 하다 보니까 몇 개 이해관계만 해결하면 끝났었는데, 사실 겁신하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여기 괜히 뛰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정말로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그래도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를 풀려면 어쨌든 저는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틀리면 답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문제가 뭐냐라는 거가 일단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와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가 나오면 그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각자가 하고 계셨던 수많은 영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솔루션도 꽤 의미가 있고 성공 확률도 높은 것들도 하시고 계시고, 이 많은 것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하면은 뭔가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을 하면서는 정말 네트워크의 힘을 엄청나게 믿고 그 힘의 파괴력, 여러분도 카톡 다 쓰시죠? 예.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해서 저는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첫 자리는 아마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찾아보자, 또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핵심 질문, 핵심 문제를 찾아내자라는 쪽에 좀 더 포커싱이 좀 돼 있으면 어떨까 하고요. 아직 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어떤 선한 의도에 뛰어들 만한 관심 영역이 있는 분신도 엄청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합쳐서 한번 이 얼리 어댑터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한번 이 난국을 한번 돌파해 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이 첫 자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그리고 요 모임의 제목도 저도 역시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미래를 여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딱 들었고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바꿔볼, 이제 지금도 안 바꾸면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로 힘든 미래를
남겨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정말 앞서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을 오늘 한번 초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오늘 네트워킹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열렸던 미래를 여는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네트워킹이 사실은 더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 있는 그 키워드를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점으로 뽑아본 것이 다양한 일과 삶, 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대학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의 평등에 대한 부분, 몇 개의 키워드는 저희가 테이블을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드시고 그 테이블로 가셔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만나셔도 좋고, 나머지 대부분의 테이블은 자유 테이블입니다. 아까 자기소개를 보면서 또 질문지를 보면서 대담을 보시면서 궁금했었던 분들을 서로서로 만나시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락으로 준비한 것은 무거운 보호장구를 끼고 한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시도록 저희가 도시락으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편한 자리 가지시고 저희는 두 달 후에 두 번째 자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카카오팀과 C프로그램팀과 저희 아쇼카팀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에 나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와 감사드립니다.